오해하실만도 하고요. 네, 제가 네. 깜짝 놀라요. 예, 네, 그러니까요. 아니, 근데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다시 만나셨어요? 친구도 그 사람, 나쁘다 사람 아니야. 네. 좋은 사람. 제가 그걸 알아서 만나가고 싶다고. 그러니까 보니까 크리스티 씨가 아주 호감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기존의 생각이. 단지 내가 150평이 좀 놀라웠을 뿐이죠. 맞아요. 예. 네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예, 네, 저도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.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먼저 그 바람둥이 테스트 먼저 했어요. 아니, 어떻게요?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남편 손 먼저 잡고 남편은 손 떠들어도 아, 이 남자는 여자 만나 못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. 아니, 그 문석 씨가 바람둥이 기질이 다르던데요? 아니에요. 저는 얌전한 여자예요. 아니,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? 말아야 되는 거예요? 그거는 좀 이상한 방식의 테스트. 아,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봤지만은 네. 아, 인도네시아에 아들이 있고 네. 또 다시 결혼을 하시기로 이제 결심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, 크리스틴 씨가.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마음을 예, 먹기까지. 예, 그냥 제가 생각 이제 결혼 안 갖고 싶다고 그냥 둘이만 살고 하고 싶다고. 애들한테 소개했다고 자 둘이 만나서 잘 어울려 또 뭐 잘 놀라고 네. 너무 좋았어요. 네. 아, 네. 정말 저도 좋겠다. 사실 지금의 남편하고 재혼을 했거든요. 네. 그때 연애 당시에 남편이 딸아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여줬더니 아, 이 아이가 내 딸이란 말이죠 하면서 예, 네, 좋아하시더라고.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, 아,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말 그런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. 예. 근데 그 아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셨는데, 정작 아들과 10년 동안 떨어져 사셨어요. 그동안 어떻게 데리고 올 순 없었나요? 알아보니까 입양을 해야 되는데, 예. 지금 경비가 한 돈 1000만 원 이상 들죠. 아이고. 그게 뭐, 경제적으로 어렵고. 네. 저 호적에 올리려고 처음에 마음먹고 집 봤는데, 그 당시에도 그렇고, 지금을 하려니까 더 힘들, 경제적으로 여건이 많이 어려우니까, 예. 현실적으로 힘들어요, 그게. 네. 이, 현실적으로 뛰어넘을 예. 수 없는 그런 벽이 예. 존재했었군요. 사연이 있었어요. 자,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. 엄마 눈에는 또 아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, 그리고 또 아들한테는 엄마가 또 어떻게 비춰질지, 네.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또 우려도 됩니다. 10년 만에 크리스틴 씨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적도의 섬, 인도네시아 술라웨시. 10년 만에 보는 고향 풍경이지만 크리스틴 씨 표정이 밝지 않다. 지금도 가슴좀 구두구두. 애가 뭐 혼났다가 뭐 기분 좋아요. 좀 생각만 있어. 이 사람은 만내는데 이제 혹시나 유인지가 뭐 왜 엄마 약속 안 지키고 그렇게 왜 혼자 나갔고 이런 이야기 할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 나름대로 혼자 좀 가슴이 좀 아프고 그런 식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들은 10년 만에 찾아온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까? 약속 장소가 가까워질수록 걱정이 앞선다. 맞나요? 아니요. 야! 이거 윈기가? 이거 윈기 맞아요? 에이, 싸우! 네? 윈기가. 멀찍이 서 있는 낯선 청년. 아들 윈기가 맞을까? 크리스틴 씨의 기억 속 어린 화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아들.
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